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 말세의 영적 징조 네 가지를 알아야 깨어서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지금 이 말세인 줄을 깨우쳐주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피하고, 짐승의 표를 피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사람들은 일락을 즐기며 바쁘게 살다가 노아의 때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성경적인 예언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아모스 선지서를 읽고 은혜를 받은 걸 통해서 심각한 영적 현상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인가? 지금이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인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때인가? 정말 그런 때인 줄도 모르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심판을 맞이한다고 하는 정말 노아의 때가 정말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사실 그 물질적인 번영과 평화 속에는 그 내면적으로 볼 때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패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결국 이 부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 살만에셋의 왕에 의해 침략당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모스는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3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시대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시대에 사람들은 정말로 안일하다, 평안하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모스의 외침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말세의 네 가지 징조를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혹독한 영적 기근에 심각성이 이르는 때가 말세다. 아모스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고 또한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너희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육신을 갖고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 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도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못 먹어도 죽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서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내적 치유를 위한 치유기도 그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치유에 관련된 그 은혜를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들었죠. 들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막 살아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니까. 이건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울다가 뭐 잠들기도 했는데요. 새벽까지 아주 잘 잤습니다. 사실 제가 예, 과민성 방광염이 있어요. 예, 부작용으로. 그래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마다 자면서 깨요. 그래서 잠을 이게 자는데 한 대여섯 번씩 깨요. 그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는요, 이 기름 부음의 은혜로 통하여 내적 치유만 된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잠잘 자게 해주셨어요. 예, 완전한 치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변으로 깨지 않고 잘 잤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그 말씀, 그러한 기름 부음의 말씀, 그러한 임재의 어떤 은혜, 기름 부음의 기도, 기름 부음의 찬양이 쏟아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는 기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정말 복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던 나라예요. 특권을 얻은 나라예요. 그런 그들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지도자들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부유함과 쾌락으로 인해서 일락에 빠져가지고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혼합주의적인 설교, 형식적인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다가오는데도 깨우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가치관을 주입합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진저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이 너희들을 따라간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아모스 6장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악한 날이 멀다. 지금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말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지 않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는도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 행위가 날이 그 포악한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오게 만들어 버린다.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냥 방탕하게 놀고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몸에 물질적인 풍요를 즐기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파멸이 다가오는 데에는 근심하지 않는다. 말세가 다가오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정말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막 맛집 찾고 영화 재밌는 거 드라마 즐기고 음란함을 행하고 세상 재테크에 온갖 관심을 가지면서 여호와의 그 다가오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의 그 성읍에 가득 채워놨던 그 풍요로운 물질과 세상의 그런 영광을 원수, 너희들을 정복하는 그 정복자들에게 다 넘겨버릴 것이다, 내가. 내가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이 공산사회가 펼쳐질 건데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던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을요? 다그 정복자들에게 빼앗기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말세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많은 부분에 번영주의적인 설교, 축복 설교, 평안, 치유, 은사, 권능, 믿음 만능주의, 막 이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이 말세의 시대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말씀,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말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게 하는 말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기는 말씀, 영적 전쟁의 말씀, 사탄에 대해서, 또 방언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깨우치는 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세에 대해서 재림교라든가 이단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니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많겠습니까? 이러한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회개를 언제 해봤는지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청교도 시절에는 정말 율법이 90%고 복음이 10%일 정도로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지금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또한 지혜자들이 있지만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과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가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오실 길을 성령 충만함 속에 정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그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말세의 특징은 참 선지자는 너무 적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예언자다, 누가 선지자다, 누가 환상을 잘 보고, 누가 말씀을 잘 푼다. 그러한 소리가 있으면요, 일단은요, 주의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나지만, 참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짓 선지자들은 잘 분별하고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여자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남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로 이 심판 속에 서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가 뭐냐면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언의 영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이죠. 대언의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된 선지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엘렌지 화이트 같이 뭐 재림교회의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래야만이 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 하나님의 성령, 그 대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전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의 그러한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세 시대는 미혹이 많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괴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부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흰신의 미혹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게 준비하는 거. 그러한 참 선지자들의 선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 CBDC, 짐승의 표, AI, 인공지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한 이 기후변화를 통한 이 사탄의 전략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줘서 성도들이 잘 분별하고 미혹에 속지 않도록 해주는 대언의 영 그러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성취되지 않았다면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참 선지자는 그 말에 성취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세 번째, 그들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죠. 네 번째는요, 그들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거룩함과 순종의 메시지가 있는가? 예레미야하고 싸웠던 그 하나냐라든가, 이 아모스, 와 대적했던 이러한 선지자들하든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식 특권만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민 민족이야. 책임과 의무는 말하지 않고 선민 의식으로 믿음 나아갔다가 거룩함과 순종을 강조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지 않죠. 말세의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부패한 민족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평안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뭐 호세아나 뭐 말라기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거룩함과 순종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 선지자를 잘 분별해서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목사님, 율법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세에는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아모스서 2장 4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그 우상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는 하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예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의 타락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한 예배의 타락과 함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음행이 충만하고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과 각종 우상을 섬기고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다림줄 설교 후에 38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요. 남유다도 75년 뒤에 다림줄에서 벗어났다고 심판이 선포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다림줄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 벽을 반듯이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러한 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것도 뭐 반절은 맞는 말이지만요.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반응이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대로 믿는 걸 이야기해야 되죠.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요, 거짓된 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빠져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비춰봐야 돼요. 제가 유명한 선교단체 어느 간사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음란물을 봐도 된대요. 음란물을 봐야 진짜
큰 죄를 안 짓지. 그거 안 보면 어떻게 젊은 나이에 성역을 주체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는 간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행위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마음의 법, 이 마음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을 넓게 해주는 설교를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도 죄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그 눈을 뽑으라고 말할 정도로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중심으로 형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 마음에 품은 미움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냐? 네 팔을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다리가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 뿌리까지 뽑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거는 구원파적인 설교로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뭐 하겠어요? 행위로는 그 시인에 합당한 행위가 안 나오는데 그러한 자는 가증한 자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한 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으로 주여 시인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요. 이러한 구원파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버려야 됩니다. 정말 행함이 따르는 진정한 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잘못된 신학, 이런 잘못된 그러한 믿음 만능주의가 한국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막고 복음의 문을 막고 심판을 더 재촉하는 거예요. 네?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말세의 특징이 아모스 3장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 보내기를, 전염병을 보냈다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얼마나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못 가고 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마트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전염병을 보냈대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지금 전쟁에요. 청년들이요. 참여하면서 그 군인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 몰라요. 이걸 알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고 아모스 3장에서는요. 계속 얘기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재해. 비를 멈추게 하고 물이 부족하게 하고 곡식에 병충해가 들고 곡식을 마르게 하였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거는 속이는 말이에요. 네? 자연재해라고 그래야죠. 자연재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아모스 4장 11절에는 성읍들이 무너졌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북한이 쳐들어와서 미사일을 쏘거나 여러 도시들을 파괴할 거예요. 연평도 때처럼 여러 도시들이 파괴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뭐 공산주의를 배척하자 이런 진영 논리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지만 왜 무신론이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네 가지 이 말세의 징조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벌어지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걸 알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은 뭐냐?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어 있게 하는 설교를 듣고 또한 방언에 힘쓰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런 또 영감을 얻어가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깨지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인데 그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이다. 여호와의 경외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그러한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 네가 나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믿음만 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악인 것이니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여호와를 더 힘써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봐주신대요.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제대로 알며 그 정말 말씀을 통하여 심령을 통회시키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렇게 되기를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심령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리 계셨던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면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정말로 멀리 느꼈던 계시가 가까이 느껴지고, 멀리 느껴졌던 환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면서, 와, 하나님이 점점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이 찾아올 거예요. 어김없이 새벽빛 같은 은혜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여호와를 더 경외하기를 힘쓰고자 원하는 자에게 새벽빛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떠한 흉흉한 소식이 일어나고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소식이 들린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정말로 같이 걸어가며 증인된 참된 그러한 선지자의 삶,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호와를 더 힘써 알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